오늘 아침 일어났는데 블로그 투데이가 미쳐있더라고요. 무슨 일인가 하고 알아봤는데 네이버 리빙 메인에 저희 집이 올라갔어요. 그래가지고 블로그 투데이가 미친 듯이 올라가 있더라고요. 블로그 나름 오래 했는데 이렇게 메인에 걸려본 게 처음이어가지고 너무 신기합니다. 저 진짜 세미 관종 맞나 봐요. 얼마 전에 룸토 영상 올렸는데 제가 화장실에서도 미용 티슈를 쓰거든요. 미용 티슈를 변기에 내리면은 다른 집 화장실이 막힐 수도 있다고 알려주셔가지고 남한테 피해주는 걸 정말 싫어해서 그 댓글을 보고 충격을 받아가지고 루마리 휴지를 샀습니다. 그동안 사놓고 DP만 해놨던 요거 코로나 이후의 세계를 읽어보려고 합니다. 불쌍해서 그러는 거 아니야? 뭐?
간식으로. 지금 냉장고에 김치통이 3개나 들어가 있어요. 저희 숙모가 주신 김장김치랑 제가 인터넷에서 산 김치고 이거는 친구네에서 얻어온 김장김치거든요. 김치가 이렇게 3통이나 냉장고에 이렇게 꽉꽉 차 있어가지고 김치를 빨리 먹어야겠더라고요. 냉장고 속 김치 재고 정리를 위해 김치전을 해 먹어보려고요. 여기 있어요. 당신도 이제 해야지. 서류상으로는 아주 완벽하셨으니 이제 실전으로 저희 선생님 믿고 출근합니다. 술은? 좀 이따 줄까? 이번에 바이오더마에서 협찬받은 바이오더마 아토덤 인텐시브 밤이에요. 제가 바이오더마에서 센시비오 클렌징 워터랑 하이드라비오 에센스 로션을 정말 잘 쓰고 있어서 이번에 협찬을 받아보게 됐어요. 튜브형 제품이고 일반적인 밤 타입보다 제형이 훨씬 부드럽고 직접 써보니까 끈적임 없이 피부에도 빠르게 흡수돼서 밤보다는 크림에 더 가깝더라고요. 제가 진짜 앞 건성이라서 이마랑 코 입가 쪽으로 피부가 정말 잘 트거든요. 화장도 진짜 잘 뜨는데 아토덤 인텐시브 밤으로 기초를 마무리하면 이렇게 피부도 안 트고 화장도 진짜 잘 먹더라고요. 쓰면서 보습력 좋은 게 전 제일 마음에 들더라고요. 리아 소프트 젠틀 리벤 아이 리무버고요. 사실 저는 삐아 거 말고 다른 회사 제품을 쓰는데 친구가 저희 집에 놀러와서 이걸 버리고 왔어요. 친구가 그냥 저 쓰라고 해가지고 주워가지고 쓰고 있는 아이 리무버입니다. 바이오더마 센시비오 클렌징 워터로 피부 화장도 지워줄게요. 화장솜 듬뿍 적셔가지고 깨끗하게 지워줄게요. 씻고 나왔는데 얼굴이 땡기기 시작했어요. 손앤바 뷰티워터 발라줄게요. 닥터할 때 쓰는 토너고요. 그리고 카멕스 립밤 발라줄게요. 피부도 건조하고 입술도 건조해서
이렇게 꾸덕한 제형의 립밤을 바르고 있어요. 제가 악건성이라 겨울만 되면 피부가 찢어질 것처럼 건조하거든요. 그래서 겨울에는 바이오더마 아토덤 인텐시브 밤처럼 보습력이 좋은 크림을 꼭 발라줘야 돼요. 요즘 정말 많이 추워서 부산도 영하 10도까지 내려갔어요. 요즘같이 이렇게 추울 때는 피부 보습 장벽이 무너지기 정말 쉬워서 실내에 있으면 건조하고 밖에 나가면 너무 춥고 마스크도 계속 쓰고 있어야 돼서 피부도 계속 뒤집어지고 그랬는데 아토덤 인텐시브 밤으로 갈아탄 이후로는 피부가 전체적으로 건강해진 기분이에요. 입가 쪽에 버짐처럼 피부 벗겨지는 게 정말 스트레스였는데 요새는 그런 게 싹 다 가라앉아서 정말 만족하면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빌리프 프라임 인퓨저 리페어 아이크림 발라줄게요. 개인적으로 아이크림도 튜브 연기로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튜브형 제품이 깨끗하게 잘 써져서 어릴 때부터 아이크림을 잘 안 챙겨 바른 게 너무 후회되더라고요. 요즘 열심히 챙겨 바르고 있는데 근데 뭔가 소유코 외양간 고치는 그런 기분이에요. 아이크림까지 발라주면 기초 끝! 아토다움 인텐시브 밤이랑 센시비오 클렌징 워터로 구성된 기획 세트가 1월 한 달 동안 올리브영에서 15% 할인한다고 해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행사할 때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수루미 옷이랑 수루미 수건을 빨려고요. 수루미 옷이랑 이불은 그냥 울코스로 물 세탁만 하고 있어요. 좀 말랑말랑하게 만들고 싶었는데 너무 오래 돌려서 딱딱해요. 수루미가 안 먹을 것 같습니다. 잡숴봐 수루미. 잡숴봐. 이수루 호박고구마야 호박고구마. 잡숴봐. 방부제가 터졌어요.
친구가 이사 선물로 보내준 건데 태어나서 처음 보는 그런 거여가지고 뭐냐고 물어봤더니 친구가 향초래요. 캔들처럼? 인센스 스틱처럼? 불 붙여가지고 태우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너무 예쁘게 생겨가지고 태우지도 못하겠어요. 돌? 돌은 이렇게 쓰는 거래요. 친구가 돌까지 사서 보냈어. 코로나 때문에 집들이는 계속 못하고 있는데 집들이 선물을 계속 받아가지고 친구들이랑 모여서 집들이 제대로 하고 싶습니다. 그냥 놔둬도 향이 되게 진해가지고 TV 위에다가 올려놨어요. 그러지 마. 이슬은 일로 와. 수빈 일로 와. 아니 수빈이 좀 나와봐. 한마디 해봐. 수빈 세련. 수빈 일로 와. 옳지. 수빈 왔어요. 수빈 왔어요.